하도 탈락이야. 차별화 달라야 돼. 남달라야 돼. 위험해. 위험해. 네게티브 한 거는 쓰지 마. 하지만 거기에 메인 덩어리는 나여야 한다. 오? 여기다 대고 반갑습니다를 하도 많이 했더니 침이 막 튀어 있어가지고 아 더러워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이제 오늘은 이제 원서 요즘 또 시즌인 만큼 시리즈물로 또 원서 관련된 것도 또 선생님이 또 렉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. 또 12학년 학생들 우리랑 같이 여기서 원서 쓰는 학생들은 You're all set, you're safe. 유후! 이미 알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니까. 그런데 혹시라도 유튜브만 보고 스스로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. 조금 힘이 겹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오늘 설명을 해줄게. 요런 것들 에세이 쓸 때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. 가만히 생각할까 쉽게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, 그런데 전문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, 요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. 그거 몇 개를 정리해봤어. 사실은 내가 정리한 게 아니라 어디 글에서 읽었는데 they make sense 해가지고 끌고 왔어. 그런데 요런 주제들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내가 또 정리는 했지 했는데 요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. 그런 것도 바로 가타 부타 뭐 어쩌고 저쩌고 딴 거 겹치지 말고 그냥 바로 시작해볼게. 지금 간다. 뿅. What not to do야. 뭘 해라가 아니라 이제 반대야. 반대 얘기를 할 거야.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오늘 정리한다.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. 집중해봐. Essay, common app essay, 이렇게 personal statement을 쓸 때 얘기야.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코로나 상황이. 코로나 때문에 서울도 지금 9월 첫째 주 무후 셧다운 엉망이다. 2단계 뭐 3단계 그 사이에서 진짜 짬짜면도 아니고 섞어가지고 2.5단계 이러는데 요즘에 그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장소들이 하여튼 셧다운 됐어. 커피 못 사 먹어. 커피 테이크아웃만 돼. 뭐 은행 한 시간 일찍 닫아. 뭐 여기저기 뭐 목욕탕 사우나 어쩌고 저쩌고 집에서만 씻어야 돼.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 유치원 안 가. 다 셧다운이야. 그런 거 없어. 공공기관 아무것도 없어. 많이 좀 도시가 조용해지는데 일단 조금 한 일주일만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나라님들께서 마음을 바꾸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. 또 더 심각한 나라들이 있어. 미국도 지금 개판 5분 전이야. 그런 이런 것 들 때문에 personally 내가 꼭 이 에세이를 써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. 지금 여러분 생각해봤자 솔직히 생각해봤잖아. 쓰려고 했잖아. 우리 이 비디오 여기서 원서 쓰는 학생들 중에 다 생각은 해봤잖아 우리. 그런데 자 여기 봐봐 화면. 코로나 주제를 쓸 거면 진짜 독특해야 돼. 그렇게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엄청 특이하면은 maybe.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코로나를 다 걸렸어.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다 코로나를 걸렸는데 그거를 살아 돌아왔어. 다시 저승부터까지 갔다가 돌아와. 그 경험이 어땠는지. 아니면은 우리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내가 뭐 코로나에 직접 봉사를 했어. 의료진이야. 의사 선생님이야. 뭐 이런 독특한 거 아니면.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SAT 못 받고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잘 적응을 하고 극복을 했고 뭐 요딴 얘기들 있지. 진부한 거야. 진부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 여러분. 지겹다. 누가 그 정도 안 했냐. 야 지금 이것 때문에 피해를 안 본 사람 없고 예전 환경과 똑같이 살고 있는 인간 있겠니? 없어. 학교도 다 바뀌었지만 학생 여러분들도 생활이 바뀌었지만 우리 아빠 엄마 어른들 선생님 다 나 같은 사람 누구든 다 지금 태어나가지고 진짜 요딴 상황은 처음이나 하고 살았는데 그거를 에세이를 쓰기에는 다 그렇게 쓸 거니까는 그게 평범한 거야. 그 와중에 나만 진짜 퍼스널리 특이한 게 있어. 차별화될 수 있는 거 있지. 독특한 거 여기서 말하는 거 봐봐. 자 여기서 우선 차별화 달라야 돼. 남달라야 돼. 나만 특별라야 돼. 요런 거 있으면은 maybe 코로나 주제로 써도 된다. 요것만 기억하면 돼. 근데 뭐 학교가 온라인으로 바뀌었다. 밤낮을 바꿔가지고 한국 집에 와서 미국 수업을 듣는다. 고생했다. 힘들었다.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아 이런 것도 효과가 있구나. 보람차게 느꼈다. 요런 거는 조금 위험해. 평범해 버릴 수 있어. 그거는 나의 인성과 성격을 얘기하진 않으니까. 그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됐던 거를 나의 퍼스널한 스테이먼트를 쓸 수는 없다. 다는 거지. 너무 이게 범위가 크다. 그래서 코로나 에세이는 웬만하면은 차별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건너뛰는 걸로. 자 메모. 그다음 넘어가봐. 다른 사람의 스토리 쓸 수도. 우리 아빠 얘기, 우리 엄마 얘기, 나의 시스터 얘기, 나의 올드 브라더 얘기. 얘를 쓰다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저쪽 남의 산으로 간다. 이상한 삼천포로 빠져. 뭔 말인지 알지? 큰 외삼촌이 유명한 영국 배우야. 우리 삼촌을 열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영감을 받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. 그러면은 그 아저씨가 대학을 가든지. 뭔 말인지 아니? 이 심사관들이 글을 읽는데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, 그러니까 너에 대한 스토리는 거의 못 들었어. 너에 대한 스토리는 하나도 배운 게 없고 너의 삼촌은 되게 훌륭한 인간이구나
하고 써버리면은 그 삼촌이 대학을 지원하든지 네가 대학에 너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너는 합격이 못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. 뭔 말인지 알지? 나 말고 아빠 얘기, 내가 엄마하고의 어떤 쫀쫀한 관계 얘기를 써. 나도 가끔가다 쓰는 주제거든. 괜찮아, 괜찮은데 또 다시 얘기하지만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 안에서 엄마 얘기가 나와, 뭐 아빠 얘기가 나와. 하지만 주인공은 나야. 내 얘기를 쓰는 거야. 내가 대학 갈 거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의 퍼스널 스테이지 내러티브를 써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는 딴 사람의 얘기를 쓸 거면 위험하다. 조심하라.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. 하지만 거기에 메인 덩어리는 나여야 한다. 요걸 집중하라는 거지. 자, 다음 거 넘어가 보면 남 욕하는 거. 여기서 중요한 건 남 사람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욕하는 사람도 있어. 가끔가다가 이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가 AP가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AP를 내가 뭘 신청을 했는데 몇 번이나 거부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밖으로 더 성장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거를 이제 대학교 SA에 쓰려고 한다고 하면 조금 위험해. 왜냐면은 내용은 그럴싸할 것 같잖아. 내가 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려고 했던 어떤 그런 마음과 정신과 나의 인간성과 나의 그런 도전정신, 나의 어떤 그런 성취욕, 요런 목적의식, 요런 거를 얘기를 하려면 좋다. 그런데 학교를 까대면 안 돼. 그렇지. 우리 학교가 후져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씨 공부 시간에 아무것도 안 말해서 내가 AP 시험을 봤는데 망해가지고 다 틀릴 것 같아. 내가 혼자 독학을 열라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기필고 뭐 이런 얘기 안 된다. 우리 대학을 와도 우리 대학을 욕할 것 같잖아. 이건 기본 아니니? 그러니까는 남을 흉보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자. 이렇게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또 네거티브한 거, 네거티비티는 다 빼야 될 거 아니야. 어째서 플러스만 얘기해 보자는 거지. 이해되지 여기? 됐고 넘어가. 자, 그 다음 넘어가면 퍼스널 면을 드러내는 게 제목이 퍼스널 스테이먼트잖아. 그러니까 퍼스널 해야 돼. 내 스토리를 써야 돼. 예를 들면 여기서 잘못된 방법은 나는 토론의 특기가 있어서 마늘 상을 받았다. 자, 요걸 주제로 쓰려고 하면은 요거 조금 쇼잉 아웃 하는 거 있어. 지자랑질 같아. 그리고 이거 어차피 어워드나 액티비티 그 원서에 그 섹션에 가면은 다 나와. 그리고 거기 짧게 설명이 돼 있고 그거 그냥 딱 한두 판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보면 분석이 돼. 심사관들. 그런데 그게 워딩 머스 가가지고 상을 받은 게 네 인생에 제일 빡세게 성공한 가장 중요한 스텝이었다가 얘기할 게 그거 뭔 말인지 알겠니? 그거 말고 이런 수상경력이나 상 받고 자랑질하고 뭐 이런 아카데믹하게 뭐를 퍼포먼한 거 어떤 활동한 거 말고 인간적으로 내가 겸손하다든지 예의가 바르다든지 책임감이 있다든지 뭐 리더십이 있다든지 뭐 희생정신이 있다든지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쪽이 낫지 않거니? 예를 들자면 근데 거다 대고 내가 열러 쌈을 받았어요. 뭐 대회 나가서 남들을 다 짓밟고 승리했습니다가 못 이길 줄 알았는데 큰 위기가 있어. 근데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상을 받아버렸어. 우리가 챔피언. 이거 좀 아닌가? 그 어차피 저쪽 에세이에 나오니까 위험하다. 요거 조금 자랑질같이 갈 수가 있어. 근데 요 스토리를 써도 되는데 퍼스널하게 독특하게 쓰면 돼. 이거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가면 진부해져 버린다. 지루해. 이미 결론 다 알고 있는 티나는 스토리가 될 수 있어. 다음은 금수저가 티나는 스토리 쓰지 마.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우리 학교 코넬 호텔 매니지먼트를 지원을 하면서 아빠랑 매 썸머 베케이션 때마다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을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많은 호텔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는 호텔 매니지먼트를 해야겠다라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호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는 페퍼 탈락이야.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이거는 야 니네 아빠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너랑 많이 그냥 논 거네. 그래서 우리가 너를 합격시키라고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대학을 이건 아니지. 이렇게 갈 수는 없지. 뭔 말인지 알겠니? 그러니까 다른 스토리를 써야 돼. 포커스가 너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썼겠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여행 많이 다녔네 돈 많아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지 아빠 부자라고 티내면 여행 많이 다녀서 걸로 끝나버렸네 에세이가. 이렇게 잘못 읽어지니까 그러니까 완전 생각이 딴 데 꽂힌다니까. 이쪽 얘기를 네가 쓰려고 했겠지만 그게 안 보일 수 있다. 그러니까 조심하자. 그런 거야. 괜히 막 우리 집 돈 많아요 이런 거 하지 마. 딴 얘기 써 그냥. 인간적인 면. 이게 되게 중요해. 단점을 부각시키는 걸 쓰지 마.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네거티브한 거는 쓰지 마. 나의 네거티브한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SAT 센터가 자꾸만 취소가 되면서 SAT를 못 본 스토리를 넣다 퍼스널 스테이먼트에다 쓴다. 네 인간성에 대해서 쓰라니까는 시험을 왜 못 봤는지에 대해서 해명글을 썼어. 이건 안 돼. 한국식으로 읽으면 해명을 하는 글은 퍼스널 스테이먼트에 아예 그냥 빼버려. 그건 우리 고려상이야. 많이 템팅할 거야. 많이 쓰고 싶지. 이거를 내 약점을 갖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얘기하고 싶지만 이 대학교 심사관들은 진
진짜 그딴 거 신경 안 쓴다? 상관 안 한다? 사람을 너의 장점을 보고 뽑으려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장점이 별로 없는데 단점이 왜 있었을까인데 어쩔 수 없는 단점이었구나 해서 너를 합격을 줄 리가 없어요. 단점은 누구나 있어. 10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는데 10개를 다 들고 있는 놈이 어딨니? 한두 개는 없겠지. 심지어 3, 4개가 없어도 합격이 돼. 반 이상 있잖아 좋은 점이. 성격 이런 어떤 캐릭터 공부 이런 것들을 다 한 분야 10개가 있다고 치면 그런데 한 개 두 개 놓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특별 활동을 많이 안 했냐면요. 내 SAT가 왜 낮냐면요. 뭐 이런 거를 자꾸 해명글로 쓰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. 100% 탈락한다. 이거는 좋은 소재가 아니야. 오히려 할 거면 그 반대를 하자. 자, 7, 8개의 나의 강점 중에 좋은 점 중에 딱 하나를 집어와가지고 요거를 확대시키는 거지. 장점을 부각시켜서 얘는 이게 되게 특기인 것 같은데 해서 그걸로 합격이 되지. 이 장점이 덜 설명을 해놓고 잘 안 보여 애매한데 해놓고 이게 나의 약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가지고 그게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면 야 원래 안 보였을 법한 그 단점이 확 보인다. 이제 네가 얘기해가지고 두 번 얘기해. 하지마. 다음 넘어가봐. 피해야 되는 거 중학교 때 시절 얘기 안 돼. 초등학교 때 안 돼. 옛날에는 내가요 우리 동네에 뭐 짱이었는데 한가닥 했었는데요. 지금은요 I'm nobody 이런 거 안 돼. 그렇잖아. 잠깐 상상해봐. 나 뭐 7학년 8학년 때까지는 뭐를 했는데 한 자리 했는데 지금은 쓸 얘기가 없네. 그럼 얘는 고등학교 4년을 그냥 묻혀 살았구냐. 오죽했으면 중학교 때 애기 때 얘기를 썼겠냐. 지가 초등학교 때 뭐 했던 얘기. 이게 너무 오래간 거야. 칼리지들은 뭘 한다 그랬어요. 예전 비디오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오늘의 나의 어떤 생각 오늘의 나의 상태 오늘의 나의 성적 최신 스코어 최신 나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한다. 그래서 그 스토리를 써야 한다. 최근 거 최근 거라고 하면 한 3년 전 거 9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거부터 카운트한다. 그 전 걸로는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. 여기서 얘기하는 고등학교 입학 전의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은 자칫 그 이후에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거나 큰 발전이 없었던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는 요 말 꼭 기억해서 이것도 피해야 된다. 자 다음 거 보면 논란이 많은 주제들 이게 그러니까 종교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 뭐 비즈니스적으로 뭐 경쟁 구도에 있는데 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 이런 거는 야 이거는 지금 역사 수업 가버먼트 수업 시간이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. 퍼스널 스탠드는 나의 인간적인 얘기를 써요. 내 사람 얘기를 써야지 내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쓰는 거 아니야. 종교 얘기 쓰는 거 아니야.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아주 독실한 신자인데 어쩌고 이거 아니야. 불교인데 내가 뭐 알라신을 믿는데 알라 이거 아니야.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. 종교 너무 유튜브하지 마. 크리스찬 대학교를 지원하면은 그 에세이가 들어있어 서퍼멘탈에. 그래서 그거 어차피 써야 돼. 퍼스널 스탠드한테 딴 거 써도 돼. 뭔 말인지 알겠지. 그럴 때만 제외하고는 아니, 대놓고 묻는 그 서플멘탈 에세이를 제외하고는 퍼스널 스탠드한테는 그냥 내 인간적인 면을 쓰자는 거지. 논란이 많은 주제 피하라. 자 마지막이야. 잘못된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어.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가 평등함을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뭐 여자 학생들이 여대에다가 지원을 할 때 뭐 여자와 남자의 평등 이런 걸 얘기하려고 남 그런 걸 어떤 열등한 거 차별된 거를 느꼈는데 사실은 평범했다. 뭐 장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는데 자폐아를 3주간 돌봐보니까 우리랑 같은 사람인 거를 느꼈다면 위험해. 위험해. 그리고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.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오해 소지가 될 수 있으니 민감하다 위험하다 이걸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계속 민감하다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거 쓰자. 이게 제일 나의 성격을 표현하는 경험은 아닐 거야. 다른 게 하나 있을 거니까 다른 거 한번 훑어보면 어떨까 이런 거. 이런 잘못된 어떤 오해가 갈 수 있는 스테레오타입들도 피했으면 좋겠다지. 자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역경 스토리를 쓰는 학생들 있잖아요. 힘든 일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쓰는데 이게 굳이 그렇게 안 힘든 경우가 있어.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10대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 주관적일 거거든. 더럽게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극복했다라고 썼는데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10대에서 20대 넘어갈 때 다 겪는 건데 그렇게 그걸 고생이라고 할 수는 없는 특이한 상황 아닌데 해버리면 그것도 꽝 되는 거야. 그러니까는 이 전문가들과 잘 상의도 해보고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상의도 해보고 아빠 엄마한테도 잘 물어보고 상의를 해서 역경 에세이도 민감할 수 있다. 역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경이 독특하거나 특별하겠지만 아주 본인은 되게 고생한 거 썸 등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흔할 수도 있다는 거. 흔하다는 거는 누구나 겪었을 수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약해질 수 파워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지. 특이해야 돼 특별해야 돼. 그러니까 특이하면은 특별한 걸로 바꾸기가 쉽다. 이것도 명심하고 와 나 오늘 진짜 말 잘한다 오늘은 오후에 찍으니까 좋네. 이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찍은 것보다는 말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. 자 됐어. 자 오늘도 유익했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까먹지 마라.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몇 개 했니 언니? 8개 했니? 9개 포인트 하나 둘 셋 10개
어쨌든 막 했잖아. 이렇게 딱 정리해서 포인트 있게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또 어딨니? 짱인데. 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. 요거 말고 에세이를 쓰는데 이게 작품이라는 게 에세이를 작품이라는 게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다쓸 수는 없는데 그나마 내가 또이 힘든 걸 한다. 안 그래, 여러분?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공유도 해주고 막 여기저기 퍼뜨려가지고 막 우리 구독자 한번 키워보자. 도대체 이게 만 명은 언제 가는 거니? 이래가지고 진짜로 유튜브 하긴 만 명, 나는 진짜 한 1년 만에 갈 줄 알았는데 만 명. 우리 유학생은 만 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? 아니면 저 밖에 더 있는데 아직도 이 비디오를 안 보고 있는 거니? 불러드려. 다 불러드리자, 우리 한번. 들어와. 들어와. 뭔 말인지 알겠지? 난 다음 시간에 공부해서 또 올게. 여러분들도 학기 관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. 다음에 보자. 빠이빠이.